2차 반응 정식의 활용이네요. 활용은 미지수설적이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니까 오케이? 그놈의 차라고 했었지. 가로의 길을 X, 세로의 길을 Y로 잡자. 오케이? 항상 미지수 설정을 잘해야 되지? 그렇지. 처음 땅의 가로의 길이. 그렇지? 처음 땅의 가로의 길을 X, 세로의 길을 Y라고 잡자. 그럼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 있어야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에 직사각형이 안 그려진다. 선생님 마음 삐뜬가 봐. 직사각형 뭐냐 했더니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 단위로 생략할게. 루트 13. 오케이?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가로의 길을 X, 세로의 길을 Y로 잡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네 각의 크기가 90도니까 우리가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첫 번째 본능적으로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1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1km씩 늘렸대. 하나씩 늘렸어요. 그때 처음 땅보다 6제곱킬로미터 넓이를 말하지 우리 친구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늘렸을 때 처음에는 X 곱하기 Y였지. 처음에는 X 곱하기 Y 그것보다 얼마 커졌어? 6이 커졌지. 처음 땅에 6만큼 커졌다고 했잖아. 가로에 1, 세로 2를 늘려서.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X, Y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 X, Y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6이 되지. X, Y 사라지니까 2 안 하면 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나오겠네. 이 두 개가 나왔네 우리 친구. 됐나? 예, 됐죠. 그러면 1차 식과 2차 식이니까 이 1차 식의 특정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X는 5-Y지, 그렇지. 이놈은 1번 식의 대립하면 되잖아. 드디어 연산이죠, 우리 친구들. 이 식 적는 게 포인트였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 하자. 5-X 대신 5-Y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Y제곱, EY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25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니까 25 빼기 13 12가 되죠 우리 친구들. 양전에 2로 나누면 우리 친구들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은 0이 되겠다. 인수분해 y 마 2 와마 3이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y가 2일 수도 있고 y가 3일 수도 있겠다. y가 2이면 우리 친구들 그때는 x는 3이 되고 y가 3이면 그때는 x가 2가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단위는 킬로미터죠 우리 친구들. 그때 가로와 세로 길이 차는 뭐야? 한 칸 차이 나지. 몇 칸? 한 칸 차이 나죠? 항상 차는 큰 수에 작은 수 빼잖아. 한 칸 차이 나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적는 게 포인트였지 계산은 우리가 늘 연습했던 거고. 오케이? 예. Yeah.